아, 여기가요 친환경 농업으로 유명한 마을이라고 해요.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을 하는 거죠? 충남 홍성인데요. 지금 논에 농약 대신 오리를 풀어서 해충을 잡은 친환경 농사법으로 유명하죠. 주변에 오리는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때 오리 없어요. 없어? 아니 오리 농법을 한다는데 오리가 없으면 어떡해요? 아 지금이 몇월인데요. 지금 봄에 네. 오리는 벼가 신고서 60일만 쓰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럼 뭐가 있어요? 한철만. 아 더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쫓아보세요. 더 좋은 거? 네. 또 있다고 해요? 거예요? 친환경농을 도와주는 일꾼이 있어요. 일꾼이 이 안에요?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어딨죠? 물밖에 없는데요? 여기 줄을 한번 살짝 당겨보세요. 뭔가 불안한데요? 오. 뭐 놀랬지? 토마토를 건져 올립니다. 오, 뭐가 나올까요? 이거 보세요. 이거냐. 오. 놀라지 마세요. 오. 이게 뭐예요? 일꾼 매기. 예, 친환경 농수산물 두 번째 주자 매기입니다. 매기 농법도 논에 매기를 풀어서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농사법이라고 하는데요. 효과적인가요? 오리를 넣으면 3일이면 거의 다 잡아요. 이것도 신기해요.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. 자기가 갈 수 있는 10cm 물만 넣어주면 아무 데고 가요. 오리 농법은 여름철 모내기 후에 매기 농법은 그 이후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또 다른 친환경 농산물. 아 양이 어마어마하네요. 김장철이잖아요. 배추입니다. 농약을 안 친 친환경 배추입니다. 그럼 배추를 이제 뽑으면 되는 거예요? 네, 지금 뽑는 시기 아니고 네. 조금 들끓거든. 한 달 더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사이에 농약을 안 쓰니까 제초제를 안 쓰니까 풀을 매줘야 돼요.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. 꼭 저렇게 꼭 시켜요? 같이 해야 돼요? 혼자 하시면 돼요. 네, 그럼 이걸 왜 긁어요? 풀. 아 옆에 이런 풀들. 자 배추를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배추 값이 서울은 너무 올랐어요. 맞아요.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농산물들 때문에 배춧값도 금값이 됐는데요.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? 배춧값은 지금보다는 떨어져요. 지금은 특별한 가격이에요. 이런 가격이 없었거든요.